What's up? What's good,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요즘에는 좀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그래도 좀 자주 올리고 있죠. 오늘도 한 편 가져왔습니다.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해야 되죠.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미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죠? Rainy Friday 9월 11일 날 업로드된 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찬미나의 그 싱글 앨범 엔젤의 수록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하게 된 이유는 찬미나의 엄청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달 전까지 음악들에 좀 팝적인 느낌들이 많아서 좀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주저했거든요. 워낙 저희 채널이 이제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채널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찬미나 스타일만의 그 힙합인데 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약간 좀 팝과 힙합에 좀 절묘하게 이렇게 바이브가 조화된 그런 느낌? 근데 찬미나가 진짜 자기만의 스타일로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찬미나의 음악들은 뭔가 인플루엔스 받았다는 느낌들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찬미나의 음악들은 인플루엔스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찬미나 그 자체의 스타일이 좀 느껴지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원래도 그랬지만 음악적인 색깔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본인의 느낌을 좀 더 구축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또 가사를 한글로 해석한 것도 있기 때문에 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찬미나의 Rainy Frida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my God. 약간 이제는 뮤직비디오의 어떤 스케일이나 느낌이 미국 여자 팝스타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찬미나의 그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저는 이런 목소리를 뭔가 안개 낀 목소리라고 하는데 진짜 그 비 오는 금요일이 생각나게 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되게 제목이나 주제를 잘 지은 것 같아. 저는 이 파트가 너무 좋아. 마음에 들더라고. 되게 멜로디 랩을 세련되게 뱉더라고. 진짜 음악이 오묘하죠. 힙합의 범주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팝적인 바이브도 조금 느껴지면서 또 락적인 느낌도 또 조금 느껴지면서 뭔가 한국으로 치면은 뭔가 비빔밥 같은 음악을 만든 것 같아. 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오묘한 장르적 느낌이 있어서 되게 신기하단 말이죠. 되게 찬미나는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소름 끼치게 하는 연기력 같은 게 있어요. 좀 깜짝 놀라. 특히 그게 유니크함도 느껴지면서 카리스마도 있어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사실 일본 힙합, 제이팝 이런 느낌이 나는 것도 같은데 또 아니에요. 미국 팝적인 느낌이 또 강하단 말이지. 이 가성으로 지르는 파트 너무 중독적이야. 연기 진짜 잘해. 되게 좀 카리스마 있으면서 약간 악독한 그런 느낌을 연기를 표현하는데 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찬미나 뮤직비디오 보면
그 개인 연기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 이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잘하는 거지 비디오에서. 좋다. 간만에 좀 좋은 곡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하려는 음악들이 이제는 뭐 힙합을 조금 떠나서 다양한 거를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찬미나의 어떤 힙합에서의 재능을 생각을 한다면 좀 힙합이라는 음악 자체를 계속 갖고 갔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으로라도.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찬미나의 그 온라인으로 미니 콘서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연하는 걸 봤는데, 이제 보면 퍼포먼스에 진짜 많이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디바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힙합 아티스트? 뭐 가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디바의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제 뭐 카리비나 니키미나즈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는 그분들이 그냥 랩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노래도 하고 무대에서 뭐 다양한 의상을 입고 어떤 댄서들과 함께 퍼포먼스 하는 걸 보면 다 이제 점점 디바화 되어 간단 말이죠, 여성 래퍼들이. 그래서 찬미나가 디바화 돼가는 이런 모습들이 꽤 멋있어 보여요. 일단은 유니크하다. 가사적으로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카리스마도 느껴지는데, 내면에는 굉장히 또 서정성도 있어서 진짜 캐릭터가 독특해요. 저도 뭐 다른 일본 여성 래퍼들 가사를 보지만 찬미나의 가사는 확실히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팅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